사람과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세종 금강보행교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 편의시설 확충 등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개통될 예정입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었습니다. 전국 접종 완료율 78.4%에 비해 1.7%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천안시 산악 연관이 모두 참여하는 탄소중립협의체 구성을 통한 녹색 시민운동이 전개됩니다. 세종시가 스마트 포털 세종N을 통해 자동 크린의 투입 후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었습니다. 17일 오후 6시 기준 전체 도민 210만 6,946명 가운데 접종을 마친 도민은 80.1%인 168만 7,6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접종 완료율 78.4%에 비해 1.7%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충남도는 추가 접종을 대비해 백신 신청과 방문 접종 일정을 확정하는 등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 다소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온 세종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어 우려됩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17일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추가됐으며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모두 4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 확진자 수인 20명 대비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시는 전이면 소재 장애인 시설과 관련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상 회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람과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세종 금강보행교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통을 앞두고 편의시설 보강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떤 과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세종 금강보행교입니다. 한글 반포년도인 1446년을 상징하는 1446m의 원형 교량으로 건설된 국내 최대 규모의 보행교입니다. 건설에 투입된 사업비만 1134억 원에 이릅니다. 다리 상부는 도보, 하부는 자전거 전용입니다. 다음 달 준공될 예정이지만 일부 편의시설 확충 등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서기 대비 시설 설치, 자전거 편의시설 보강, 임시 주차장 및 광장 추가 확보 등 보행교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고 개통을 앞두고 세종시와 시민감동특별위원회는 금강보행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3대 분야 17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보행교에 아동 여성 친화 도시에 걸맞게 수유실을 설치했는가 하면 혹서기 대비 시설 27개와 임시주차장 500면을 조성하는 등 편의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보행교를 문화 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복청과 LH와 협업하여 보행교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고요. 또 세종시 문화재단 등의 관계기관이 금강보행교 문화명소와 협업 TF팀을 구성하여 보행교의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행교가 개통하기 전 시민감동 특위에서 마련한 대책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민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스마트 포털 세종N을 통해 자동 크린내 투입 후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세종시는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빅데이터 스마트 기술을 입힌 자동 크린넷 운영 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소담동과 반곡동 일대 274개에 이르는 자동 크린넷 투입 후의 고장이나 가득 참 등의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마트 포털 세종에는 모바일이나 PC 등을 통해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세종N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안시 박상돈 시장을 만나 천안시의 기업 정책과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박 시장은 공격적인 기업 유치 전략과 산업단지 조성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박상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실 천안시가 역대 그 가장 많은 기업들과 이렇게 투자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천안시만의 어떤 특화된 네. 그런 투자 전략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지난 90년대 이후에 꾸준히 역대 그 천안 시의정을 담당했던 역대 시장들이 이렇게 그 기업 유치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측면이 네.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특히 이제 작년 제가 4월 달에 그 천안 시의정을 보궐선거를 통해서 맡고 난 이후에 기업 네. 유치 활동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왔던 것도 사실이죠.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앞으로 이런 기업 유치를 위한 어떤 계획도 함께 서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예. 우리가 시임기 일전에서 그 우리 천안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업 유치 활동을 하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역시 산업단지 조성에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우리 천안 쪽의 산업단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네, 말씀해 전체적으로 주세요. 13개 산업단지 계획 목표 중에 금년에 부분 준공이 한 개수가 있게 돼요. LG생활환경 여기가 이제 금년에 부분 준공을 하게 되고요. 금년에 착공하는 산업단지가 2개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북부 BIT 산업단지하고 선거 일반 산업단지가 그렇게 해당이 네네. 되고 금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인 산업단지는 직산 도시첨단 산업단지하고 직산 테크노 산업단지 풍세 2 산업단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네. 혹시 차별화된 어떤 시책이랄지 그런 게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라든지 기업의 맞춤형 지원 같은 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적시 포착을 해서 지원할 수 있으려면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 기업 유치 타스크포스를 행정사무관이 단장을 맡는 예. 그런 그 TF를 구성을 해놨고 천안 과학산업진흥원을 네. 금년에 이제 발족을 시켜서 정말 그 좀 체계적으로 그 기업이 원하는 사항들을 그 포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또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의 업체별로 2억 정도 네. 범위 내에서 융자도 이제 2% 아주 저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천안의 창업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업의 자금 완화를 좀 뒷바라지 해주면서 기업도 유치하고 또 기업이 원하는 것을 천안과학산업진흥원 등을 통해서 미리미리 좀 포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냥 그 지난 1년 가볍게 이렇게 평가를 해보신다 하면 좀 만족하십니까? 대체로 저희는 좀 생각보다도 더 잘 일이 풀려나가지 않나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281개 기업을 유치했고요. 금년에는 10개 기업을 더 플러스해서 291개 기업을 유치하려고 네. 생각을 했는데 10월 말 현재 253개 기업을 유치했어요. 네. 그래서 또 수도권 2600만 인구를 의식한 그 이 접경지대를 이루고 있는 이 천안의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한 것도 그 이 성공적인 산업화 진행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인들께 힘내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기회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했다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네. 또 우리 천안시도 이런 기업인 여러분들이 노력에 전적으로 부응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함께 살아도 함께 죽어도 함께라는 네. 생각으로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마음 계속 이어져서 네. 기업하기 좋은 천안시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산 송악면의 한 공공건물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지역의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못한 채 노후화된 건물은 결국 철거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소유의 한 공공건물입니다. 폐형광등이 깨진 채 쌓여 있고 건물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합니다. 송악면 의용소방대와 중대본부가 쓰던 건물로 지난 2014년 7월 중대본부가 이전한 이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전도 문제입니다. 올해 진행된 구조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를 알리거나 접근을 막는 안내판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좋지 않지. 면사무소에서 와가지고 뭐 관리한다거나 뭐 한. 이와 관련해 건물을 관리하는 송악면은 그동안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또한 건물이 노후화돼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만큼 안전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철거비가 확보되는 대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관리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된 공공건물이 철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TF에 양홍석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TF 양홍석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소상공인 손실보상사업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같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서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지원 자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손실보상 대상 기간인 2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기간에 대하여 일평균 손실액이 있고 방역조치 이행을 하였다면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네, 그럼 영업 손실액에서 어느 정도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1일의 기간에 대하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일수를 곱하고요. 그리고 보정률 80%를 곱해서 손실보상금을 최종 계산합니다. 여기서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네, 그럼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게 까다롭지는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건 기존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절차는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 접속하셔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 등 본인 인증을 거쳐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소상공인분들이 신청하실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 접속하셔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신청하신다면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미등록되어 있는 소기업이라면 확인 요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방역조치 대상 사업체인지 확인 후 손실보상금을 계상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되는데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신청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드리면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이라면 저희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손실보상전담센터 041-906-770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지방중소벤처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TF의 양홍석 주무관이었습니다. 한 주간 지역 언론에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 브리핑 시간입니다. 천안시의 동서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남구 면 지역은 사실상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유 기자는 서북구 불당동이 백석동에서 분동된 지 8년 만인 15일 불당 1, 2동으로 다시 분동됐으며 8년간 천안시 인구는 매년 1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세는 동남구와 서북구로 나누고 또 도심과 농촌으로 분리해 따져볼 경우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천안시 인구는 68만 4,666명으로 2013년 10월 말 60만 5,487명과 비교하면 7만 9,179명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동남구와 서북구로 구분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며 10월 말 현재 동남구 인구는 26만 7,238명으로 2013년 10월 말 26만 7,161명과 비교할 때 오히려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북구는 33만 8,249명에서 41만 7,505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9년째 비정규직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는 충남 아산 시립합창 단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에 나섰다고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산 시립합창단 지회는 아산시청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며 오세현 아산시장을 압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단원들은 지난 2003년 창단 이후 19년째 비정규직 형태로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다며 재계약 시 근속연수가 인정되지 않아 2003년에 입단한 19년차 단원과 올해 입단한 신입단원이 같은 급여와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강 보행교 인근 삼생활권 수변상권의 공실률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디트뉴스24 이희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2년 3월 보행교 개통 이후로도 회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라며 이에 개별 상가 소유자들이 원하는 업종 규제를 놓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6일 금강수변공원 상가 수분양자 모임에 따르면 보람동 8개와 대평동 1개 등 모두 9개 동에 있는 상가 450개 중 265개가 공실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공실률은 약 59%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세종시도 이곳 공실률이 지역 최대치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산시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소비 확대 협약도 진행하고 있다고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기업과 대학 단체급식 공급처 확대를 위해
기업 경제과와 협업을 통한 50여 개소의 기업 및 대학과 지역 농산물 공급 협약을 맺고 학교 급식뿐 아니라 어린이집 380여 개소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시행 중으로 앞으로 지속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내 공공 단체 급식에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유통시설인 아산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에 94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시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하는 탄소중립협의체 구성을 통한 녹색 시민운동이 전개됩니다. 천안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천안형 탄소중립 시민실천운동 선언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선언식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임춘택 에너지혁신분과위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참여한 기관들의 공동선언문 낭독과 업무 협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의를 통해 탄소 제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탄소 중립은 선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모든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 중립 강소도시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 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는 도내 15만 500여 명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확정된 3,473억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로 시행 2년째인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농직불금은 5만 7천여 농가에 688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9만 3천여 명에게 2,785억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각 시군에서 농업인 자격 검증과 계좌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아산시 배방읍 행정복지센터가 공수리 폐철도 부지에 꽃밭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장항선 복선전철 선형 개량 이후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경작구역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왔습니다. 이에 배방읍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무단 경작구역을 정비한 뒤 계절별 꽃을 심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도심 내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3일까지 쌀 베이킹 교육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우리 쌀의 다양한 활용법을 알려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주 수요일 반 16명, 목요일 반 16명 등 총 32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신규로 등록된 고액 상습 체납자 개인 31명과 법인 16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 16억 1,600만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7,900만 원 등 모두 17억 9,500만 원입니다. 한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은 세종시청 누리집이나 위택스,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그린환경에서 경영관리 및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0-212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